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세 번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만들기에 앞서 하나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 하얀 선이 있죠. 원래는 없는 앤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로우 세퍼레이터 히든 보셨나요? 여기 세퍼레이터가 하나 제거가 됐죠. 원래 얘도 리스트에 들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있었던 건데 리스트 세퍼레이터 제거해서 감춰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감춰 놓고 어떻게 다 감추지? 네. 이제 여기가 우리가 궁금한 건데요. 홈으로 바로 이동하기 상세를 눌렀을 때이 화면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러면 홈으로 바로 이동하기를 눌렀을 때 이동하기 상세가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여기서 커맨드 N Swift UI 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탐색하기 화면이니까 네, Explorer Detail. 근데 이러면은 인포메이션의 디테일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Information Explorer Detail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네요. 만들고 여기다가 뭐 헬로 월드 하나만 넣고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눌렀을 때놀 깜짝이야. 냅두고 요렇게 감춰져 있고 여기죠. 네, 여기가 첫 번째. 아, 헷갈려. 네, 헬로 월드가 잘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갔을 때 위에서부터 이미 달라요. 여기다가 하지 맙시다. 여기다가 합시다. 여기다가 내비게이션 타이틀 탐색하기 이렇게 넣어 볼게요. 누르고 눌렀을 때 탐색하기 나왔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타이틀 말고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의 리딩과 트레일링이 will deprecated in future version of iOS 없어질 거래요. Use toolbar with navigation bar reading or navigation bar trailing placement. 일단은 해볼까요? 툴바라는 걸 쓰래요, 이제. 툴바. 이게 뭐지? 일단은, 네. 툴바 컨텐츠 한번 써보고, 이미지, 시스템, 네임, 북마크일 것 같아요. 하고 홈으로 바로 이동하기. 얍, 와우, 예쁘네요. 근데 이미지가 아닌가 보죠? 버튼인가 보죠? 버튼, 액션, 액션에는 뭔가 나중에. 클릭 북마크 할 거고 여기다가 레이블에 넣어 줍시다. 네, 다시 한번 가서 눌러보면 짠. 오, 똑같아요. 아, 이거 뒤로 백은 이 시뮬레이터의 기본 언어 설정이 영어라서 이제 백으로 되어 있고 얘는 아마 한국어라서
뒤로 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거 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이 화면을 만드는 거죠. 이 화면을 만드는 거. 사실 여기가 VStack이 되겠죠? 얍, 붙여주고 VStack이 될 거고. 네, 이제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 저 이미지의 이름은 example 1. 좋아요, 좋아요. 네, 아이고, 이미지가 저걸 통째로 캡처한 이미지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리사이저블 하고 프레임 일단 비율부터 맞춥시다. 스케일 투핏 아무리 봐도 이 이미지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이미지 없나? 없네. 뭐 일단은 네 일단은 이렇게 가시죠. 네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네 핏하고 프레임에 하이트 한300 아니야 700 오케이 700쯤 들어가고 여기다가 다른 글자를 씁시다. 뭐 제목입니다.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좀 구별이 되네요. 오케이. 너무 길어요. 500, 600 정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밑에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커맨드 쉬프트 L로 찾아 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땡땡땡 안 보이는데 페이지 없어요. 컨트롤 다 컨트롤이에요. 이 중에 피커입니다. 셀렉션 레이블 피커 스타일 점 인라인 이거 아니고 메뉴 아니고 세그먼트 아닌데 세그먼트 아니네요. 휠도 아닙니다. 피커 아닌가 봐요. 제가 빠르게 커스텀 페이지 컨트롤러를 컨트롤 아 페이지 컨트롤을 컨트롤 뷰를 구해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녀석이고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코드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만드는 방법 같은 건 여기서 다룰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나중에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페이지 컨트롤 하고 쓸수 있고요. 전체 페이지가 몇 개인지 일단은 뭐 여기에 7개니까 6을 7요 정도로 하고요.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어딘지 바인딩 데이터가 필요하니
state 변수의 bar selected page 0 하죠. 그 다음에 binding 변수를 넣어주면 얍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르면 가죠. 뭐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바뀌게 동작하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의 이야기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림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바닥에 붙어 있죠. 그래서 스페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V스택으로 얘네를 묶고 이 V스택에 얼라인먼트 얼라인먼트는 리딩 그러면 이렇게 아닙니다. 이미지는 빼겠습니다. 이렇게가 맞겠네요. 다시 커맨드 A 컨트롤 I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보더 레드 네 이미지 요 정도 여기에는 요런 이미지가 여기에는 이만하게 들어간 거죠. 요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네 옆에 뭐 제목입니다. 이제는 다시 홈으로 바로 이동하기 꾸미는 거겠죠? 뭐 볼드 넣어주고요. 폰트 점 시스템 사이즈 23 24, 25, 26, 24 네, 25이고 패딩 아래쪽에만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바텀 바텀 3 네, 3 요 정도 그리고 뭐 홈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화면 하단 뭐지? 얘네 왜 갑자기 다 가운데로 갔죠? 뭐야? 패딩 폰트 웃긴 녀석들이네요. 트레일링 영역이 지금 폰트가 커지면서 뭐 다르게 잡혀버린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뭐 묶어버리고 얼라인먼트를 얘네만 해야 되는 게 귀찮으니 이렇게 묶어버릴까요? H 스택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다 스페이서를 때릴까요? 그리고 이제 패딩을 주는 거지. 패딩 호리전탈 10 20 30 이렇게 네 하단 가장자리를 쓸어 올리세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면 네 거의 흡사하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화면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탐색하기 들어가서 홈으로 바로 이동하기 나쁘지 않죠? 네. 요런 식으로
탐색하기까지 실제 다크모드로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앱이 그럴싸해졌어요. 누르고. 와우, 이제 남은 건, 요거 동작하게 하는 거랑 그 뒤에 또 리팩토링을 통해서 좀더 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